우와! 여긴 대체 뭐예요? 따라와 보면 알게 될 거다. 여기가 바로 초이카를 만드는 곳이야. 어떤 초이카든지 다 만들 수 있지. 멋지다! 우와. 내 직업은 원래 F2 정비사였어. F2팀에서 차량을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여기서 엄청 빠른 초이카를 만든 적 있지. 진짜요? 그 초이카가 혹시 스톤본이에요? 이건 스톤본이라고 하는 초이카란다.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이지. 여기에서 제2의 스톤본을 만들어보자. 네? 팔콘 프레임을 장착한 최신형 고속머신. 그 어떤 머신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스톤본을 만드는 거야. 섀도우 베이모스보다 더 빠른 걸로요? 물론이지. 예! 좋아요! 만들어요, 아저씨! 아저씨 최고예요! 자, 그러면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아참, 그러고 보니까 너희 아버지도 F2 드라이버로 활동하셨다고 했었지? 네. 근데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랬었구나. 근데 어쩌면 나도 너희 아버지를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스톤본, 어떻게든 널 살리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건우 아저씨랑 같이 스톤봇 2호를 만들기로 했어. 정말 미안해.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웠어. 저기 온다. 연두야, 이제 오는 거야? 안녕. 실은 있잖아. 너한테 빨리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가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같이 가. 잠깐만, 이것 좀 보라고. 응? 초이카 그랑프리에 10세 이하 특별 레이스가 생겼어. 우와, 정말이네. 그래, 완전 잘 됐지. 전에 대회 나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럼 뭐해? 난 못 나가는데. 초이카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 초이카 빌려줄게. 정말이야? 응. 근데 그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진짜? 자, 이걸 좀 봐라. 이게 바로 설계도야. 아저씨, 우리 빨리 만들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자, 일단 진정부터 하고.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소재 때문인데. 소재요? 팔콘 프레임 버전의 스톤본을 만들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바디 같은 경우엔 전에 스톤본을 만들 때 쓰던 걸로 하면 되겠더라고. 근데 문제는 프레임이었어. 프레임이요? 그래, 스톤본 1호보다 더 빠르고 성능이 좋은 초이카를 만들려면 전에 사용했던 소재로는 안 돼. 좀 더 가볍고 강도가 센 소재가 필요한데 말이지.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무슨 소재로 할 건데요? 아저씨라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녀석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뭐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그거 봐요, 내가 뭐랬어요. 역시 아저씨라니까. 근데 말이다, 그 소재는 이 세상에 없는 거라서. 네? 이 세상에 없는 거라뇨? 그러니까 그 소재는 내가 옛날에 새로 개발한 거였거든. 근데 그때 사정이 좀 있어서 그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다 없애버렸어. 전부 다 없앴다고요? 그걸 다 없애면 어떡해요. 힘들게 만들었을 텐데 왜 없앴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설마 다 없애진 않았겠죠.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컴퓨터! 저 컴퓨터 안에 있다던가. 아니면 저기 자료 파일에 남아있다던가. 꼭 찾아야 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저씨밖에 없다고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 테니까. 잘 먹겠습니다. 너 때문에 정신 없잖아. 왜 자꾸 실실대면서 밥을 먹냐? 연두야,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그럼요, 있었죠. 근데요, 비밀이에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부탁? 무슨 부탁인데? 아, 그게... 그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나랑 같이... 조이카 레이스를 하지 않을래? 레이스? 아무래도 좀 그렇겠지. 그렇기는 완전 좋지. 나도 조이카 레이스 진짜 하고 싶었거든. 좋았어. 이번 주 일요일에 꼭 하는 거다. 오빠한텐 아직 비밀로 해야지. 바로가 조이카 빌려주면 그때 말해야겠다. 무슨 일인데 저렇게 신이 났을까? 안 궁금해? 비밀이 뭔지 궁금하지 않냔 말이야. 몰라, 하나도 안 궁금해. 뭐야, 재미없게. 난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거든. 스톰볼을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프레임을 다른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더 가볍고 강한 신소재로. 근데 건우 아저씨가 그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믿을 건 그것밖에 없는데. 신소재라고?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얼른 밥이나 먹자. 이거 참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하기야, 있으면 너 말이 안 되지. 다 없앴는데 그 소재에 관한 데이터라면 남김없이 전부 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 머신은 말이야, 가볍고 강한 신소재로 만든 거라고. 당신이어도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드디어 연두와 이번 주 일요일에 조이카를 하기로 약속했다. 정말 기쁜 하루였다. 이제 레이스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레이스에서 이기기만 하면 연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야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니? 근데 연두는요?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연두는 아까 나갔어. 일요일인데 벌써요? 아침부터 어딜 갔지? 글쎄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가던데? 그래요? 너도 이따 건우 아저씨 가게 갈 거야? 아, 네! 전에 말했던 신소재인가? 그 데이터는 찾으셨다니?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이거 가져가 봐. 이게 뭔데요? 아빠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던 레이싱 머신의 설계도란다. 진짜요? 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이건 F1 머신의 설계도잖아. 어서 와. 너랑 레이스 하려고 내가 코스 다 만들어놨어. 우와, 이 코스를 다 너 혼자서 만들었다고? 귀엽다. 혼자 만든 거 맞아? 그럼 나 혼자서 다 만들었지. 아, 맞다, 그거 줘야지. 자, 이게 연두 니 초이카 그리핀악스야. 이게 내 초이카란 말이지? 그리고 내 초이카는 윙코베트야.
정말 고마워. 빌려주는 건데 고맙기는. 너밖에 없다. 조심해서 잘 쓸게. 그래, 마음껏 쓰고 주고 싶을 때 주면 돼. 기본적인 세팅은 다 해놨어. 공원에 사람들 많아지기 전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러자. 레디 파이트 고! 역시 연두라니까. 대단해. 레이스 처음 하는 거 맞아? 나 무지 잘하지? 응. 좋았어. 그럼 나도 슬슬 실력 발휘를 해볼까? 멋진 모습 보여주고 빨리 고백해야지. 잘하고 있어. 거리를 더 벌려. 지금이다. 와! 루코벡트 스킬 발동. 멋진 모습 보여줬으니까 연두도 내 고백을 받아주겠지? 연두야, 실은 내가 말이야. 한 번 더 하자. 어? 한 번 더 하자고. 이렇게 부탁할게. 알았어, 딱 한 번만이다. 레디 파이트 고! 뭐? 아빠가 남기신 설계도라고? 네, 그래요. 엄마가 가져가라면서 주셨는데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F2가 아니라 F1 머신의 설계도였어요. 뭐? F1 머신 설계도? 굉장하죠? F1 머신을 타려고 준비하셨다니. 우리 아빠가 그렇게 멋지... 아저씨, 잠깐만요. 뭐?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요? 가게 비워놔도 괜찮은 거예요? 틀림없어. 네? 뭐라고요? 저, 아버지 성함 말인데 혹시 차 동혁이니? 네, 맞아요. 근데 아저씨가 우리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아, F2 정비사였다고 하셨으니까 아빠 보신 적 있나 보다.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고. 네 아버지랑 나는 같은 팀에서 레이서 정비사로 활동했었단 말이야. 진짜요? 그게 정말이에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 네가 동혁이 아들이었구나. 그 설계도에 있는 F1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 말했던 그 신소재를 개발했던 거야. 잘하면 봉투에 같이 들어있던 USB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있다! 어? 이게 바로 신소재 데이터야. 신난다! 그럼 이제 스톤본도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응? 손님 오셨나 보다.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올라갔다 올게요. 아저씨는 계속 작업하고 계세요? 탑 코리아? 어때? 멋지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동차 업계가 힘을 합쳐서 세계 최강의 머신을 만들자는 프로젝트야! 우린 F2에서 중화부승을 차지했고 다음 목표는 F1이었다.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F1 머신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했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마침내 가볍고 강도가 높은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F1 머신을 만들려고 하던 바로 그때. F1에서 꼭 우승하자고 동혁이랑 약속했는데 동혁이의 죽음으로 희망을 잃은 난 자료들을 다 불태우고 레이스 세계를 떠났다. 그런데 동혁이 부인이 이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을 줄이야. 좋았어. 여기서 단숨에 떼어놓는 거야. 스킬 발동! 우와, 내가 이겼다! 좋아, 지금이야. 연두야, 있잖아. 한 번 더 하자. 뭐해, 빨리 준비하란 말이야. 너희들, 잠깐 멈춰봐. 어? 그것 좀 줘볼래?
아, 선생님이다. 라이벌이 나타났군. 이렇게 하면 코너 돌 때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까 보니까 부스터를 점하는 타이밍이 좀 빠르던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직선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스킬을 써봐. 네,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나한테도 여동생이 있거든. 너랑 비슷한 나이라. 뭐해, 시작하자. 레디 파이트 고! 굉장하다, 방금 전까지와는 비교가 안 돼. 여유를 갖고 기다렸다가 지다니. 그래, 실력을 더 쌓자. 멋진 바이터가 돼서 그때 연두한테 고백하는 거야. 진짜? 너도 대회에 나간다고? 굉장하다, 팔콘 프레임이잖아. 걔는 이거 어디서 났대? 멋지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랑 바로도 샤이닝 위너즈에 넣어줘. 그건 안 돼. 뭐야? 농담인데 화내기는. 실은 내가 지금 기분이 무지 좋아서 말이야. 조금 있으면 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팔콘 프레임을 갖게 된다는 말씀. 진짜야? 그럼 내일 아저씨한테 가서 너랑 바로도 팀에 넣어달라고 부탁해보자. 고마워. 드디어 나한테도 팔콘해. 어? 톰본. 그래서 제 동생 연두랑 친구인 아, 정바로입니다. 이 두 친구들도 샤이닝 위너즈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희 둘 다 팔콘 프레임을 갖고 있구나. 야, 이거 정말 굉장한데? 좋아, 같이 한번 잘해보자. 신난다! 잘 부탁합니다. 여긴 뭐하는데요? 아저씨 작업실이야. 여기에서 최신형 스톤본을 만들고 있지. 어? 신아, 신소재로 만든 프레임이 완성됐다. 우와, 굉장해요. 이제 저 설계도대로 바디만 만들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요 아저씨, 바디 같은 경우는 스톤본에 사용했던 소재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랬지. 그래서 소재도 다 준비해놨단다. 저 그러면 어? 이것도 같이 쓰면 안 될까요? 신아, 이걸 녹여서요 새로 만드는 스톤본의 바디로 같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너 그래도 괜찮겠어? 그러면 예전 스톤본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될 텐데. 네, 괜찮아요. 부서진 채로 상자 안에 갇혀있는 것보다 아마 스톤본도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 마음껏 달리고 싶을 거예요.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자, 그럼 이제 스위치를 켠다. 스톤본이 점점 녹고 있어. 스톤본,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자. 와! 보여줘. 짜잔!
아니라고? 이 정도로 기뻐하기엔 아직 이르지. 자, 가자! 스톰번! 예전 스톰번의 최고 속도를 넘었어. 좋았어! 굉장하다. 아직도 올라가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녀석이 나타났는데? 반갑다, 스톰범. 넌 아빠의 뜻을 이어받은 나의 새로운 파트너야. 잘 부탁해!